세미한 음성으로 흐름을 바꾸다, 흐름을 바꾸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잠깐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참된 언약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벌써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벌써 잡으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약속을 주십니까? 종교개혁 이후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부터, 뭐, 마틴 루터, 뭐, 요한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 모든 개혁자들이 했던 한 가지 그 붙잡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종교의식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옛날부터는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대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했는데,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뒤집어지니까 너무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요한 칼빈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항상 아프거든요. 아시다시피 요한 칼빈 엄청 아팠습니다. 그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되게 빼빼 말랐습니다. 그 항상 아픈데 그래도 오직 말씀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그냥 뭐 프랑스 왕에 대항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뭐저 제네바 시에 사람들 모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까? 왜? 언약의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을 움직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거 통해서 내가 좀 덕 한번 보자. 내가 응답 한번 받아보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응답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뭐 수많은 다른 예수 믿었던 사람들처럼 믿고 나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내 삶을 담고 시작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 됩니다. 내가 하려는 공부는 안 되고 다른 공부가 되고 아니면 내가 하려는 부분이 안 되고 다른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네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그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당황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가정에, 내가 원하는 내 직장에 이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응답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방이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방에게 말씀이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겠다 해서 우상 버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 다시 찾자. 그리고 그걸 찾는 길 뭐죠?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도 없었고 단어도 없었지만 희생제사. 진짜 원래 주셨던 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했지요. 왜냐? 이것을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말씀이 흐름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응답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 쌓아놓고 동물의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불그 바알 신이 불 한번 붙여주기를 원했는데 절대로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어요. 예수님 알다시피 캘리포니아 그 불나는 거
사실 누가 불 지른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 아닙니까? 나무들이 막 비비는데도 얼마나 가뭄지 불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 가뭄이 들어서 바짝 말랐습니다. 조그만 스파크 탁 튀면 불 팍 생깁니다. 그런데 불이 안 붙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 정도로 바알 선지자들은 불은 안 붙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나중에 제일 밤중 돼서 이제 밤이 됐습니다. 저녁 돼서 그때서야 물을 있는 대로 갖다 붓습니다. 도랑에. 왜냐하면 혹시나 스파크 튀어서 그래서 응답됐다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물을 도랑에 있는 대로 그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제단 붓고 그래서 그 제단이 흠뻑 적시고 그 다음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물을 있는 대로 뭐 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흠뻑 있지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진짜 바알신을 쫓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뭐죠?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는 언약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얼마나 불이 쎘는지 이 제단에 있는 이 각을 뜬 이 제물만 탔는 정도가 아니고 옆에 있는 도랑까지 모든 물이 싹 한꺼번에 확 증발해버렸습니다. 불을 엄청 쐬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엘리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응답되겠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응답이 되기는 그냥 아합왕 이세벨 화가 더더욱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 모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모든 사람들 더 억압하고 더 핍박합니다. 엘리야가 완전 기가 다 빠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왜 되려고 하는 그 응답대로 안 되고 분명히 말씀의 흐름이 들어오게 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언약 따라갔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오늘 열왕기상 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로뎀 나무에서 쉬다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했으니까 족합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떡을 먹어라. 뭐 일부러 떡 먹게 하고 물 먹게 해서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저 위에 팔레스타인 저 제일 끝에 저 북쪽 지방입니다. 밑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은 그 애굽 땅 그 근처거든요. 이집트까지 있는 대로 지금 도망을 친 겁니다. 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서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엄청나게 받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따라왔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냥 나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 할 일을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제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상처도 엄청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신다더니 회복은 안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뭐 이러면 그렇게 힘들었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세요. 절대로 엘리야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엘리야는 그래도 좀 숙달된 그 선지자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는 내 앞에 서라. 그 하나님 산에 서라라고 합니다. 산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커다란 신하가 그 왕 앞에서 명령 받을 때 그때 아니면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그럴 때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산 앞에 서라 마치 모세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모세가 시내 산 앞에서 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산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은 아합, 이세벨 이 여왕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을 진짜 그 괴롭히는 사람들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능력이면 될 건데 이분이 자기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세요.
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으나 온 땅이 막 흔들립니다. 온 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을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겠죠. 반드시 응답이 되겠죠.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진짜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했는데 진짜 지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분명히 오늘 밤에 다 전화하실 겁니다. 아마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바로 그냥 전화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자 여호와께서 안 계시며 살아계신 거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엘리야가 봤던 그 불입니다. 그 불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이 예배 들고 기도하는데 불 한번 경험하셨다. 반드시 여러분 진짜 전도하십니다. 그죠? 보여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을 이야기하고 있지 진짜 말씀이신 이 하나님 진짜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닌 어느 순간 내가 오케이 내 기다렸던 그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에 말씀하죠.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우렁찬 목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작아서 소리가 작아서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너무나 약해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지각 변동하셔서 바꾸셨습니다. 지진 같은 일들을 벌써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벌써 임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일, 하루하루, 매시간 매시간마다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도록 참 선지자시기 때문에 말하시는 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 속에서 실제로 지금 참 선지자로서 여러분에게 모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을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마음을 열면은 그 힘을 받는 참다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말씀 세밀한 음성이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 현장의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허감의 세력 여러분 현장에 진짜 여러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꺾으십니다. 꺾으시는데요. 보이지 않게 차근차근 누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분이시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허감의 세력을 꺾고 계십니다. 이 꺾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밀한 음성, 세밀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실제로 오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에 뭔가 강한 어떤 찬양, 강한 힘, 아니면 강력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로 다 합쳐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강한 이슈 같이 하나님께서 가끔씩 주시겠죠. 기적도 주시겠죠. 역사도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세밀한 이 말씀이 나를 하여금 내 동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도록 내 가정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가정을 보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나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다시 내 속에 모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은 오늘 세밀한 음성 듣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은 말씀의 역사 앞에 세밀한 음성이라도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가야겠습니다. 말씀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세밀하기 때문에 큰 것들이 보입니다. 목소리 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요. 엘리야가 목소리 크고 주변에 있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냐? 이세벨, 아합,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음, 나 혼자만 남았음, 내가 도망쳤음, 커다란 것들이 막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엘리야가 그것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에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밀한 목소리에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잡는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우리를 잡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오늘도 세밀한 목소리를 우리가 쳐다보면은 이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밀한 목소리입니다. 이걸 잡으면 이 세밀한 목소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흔들리는 생각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이 불안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그 기도의 입술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생각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거든요.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잡으십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주변에 정말 세밀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나니까 핍박이 본격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경 쓰지 않냐고 다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138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임하심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를 증인되리라 하시는 그 약속 그대로 약속 따라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었느냐? 40일 동안 기도해도 될 만큼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도 오직 그 그리스도가 생각이 날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세밀한 음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세밀한 음성,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왜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간 것인가?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길이 되고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을 정말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고 세밀한 음성 속에서 분명히 길이 보이게 됩니다. 최고로 방해받고 있는 시간에 최고로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봐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핍박이 일어난 시간이었지만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을 잠깐 예를 들고 난 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세밀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잠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정말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때 이분이 모든 핍박 앞에서
본인이 참 제자로 썼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해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세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세밀한 음성으로 같이 계신 예수님의 비전을 봅니다. 뭐냐? 하늘에서 손을 들어서 자기를 환영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세밀하게 같이 교제하시는 이분을 발견합니다. 안디옥 교회 수많은 핍박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끄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냐?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 기도했습니다.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엄청나게 만약에 잘 된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을 정도로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소리에 다 넘어갈 겁니다. 뭐 그게 나쁘진 않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세밀한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밀한 목소리를 계속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재직회가 있게 되겠지요. 다음에 중직자 대학원도 하고 서밋스쿨도 하고 되고 또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 다시 이제 개학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돌아갑니다. 비즈니스도 마지막 사실 코비드-19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로 막 다들 다 밀어붙일 겁니다. 제대로 진짜 한번 그 뭐 경제를 제대로 회복하자라는 입장에서 막 할 겁니다.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 같이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진짜 이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커다란 파도 속에서 한번 큰 파도 타고 한번 놀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세밀한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위기가 닥칩니다. 마게도냐에 가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부딪힙니다. 분명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갑니다. 웬일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바울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응답으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부르는 걸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 생각하고 결론 냅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땅끝의 계획이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이라도 그것이 아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의 계획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세밀한 인도받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통해서 뭔가 잘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언약 그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셨던 참다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이번 한 주간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커다란 것들을 막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 나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밀한 음성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그 따라서 조용히 흐름이 바뀝니다. 말씀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갑니까?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로 약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깊이, 넓이, 높이를 동시에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과 그리고 이 일 아니면 만남 사람들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그 흘러가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최고의 높이, 최고의 하나님의 수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같이 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 요셉과 같이 계시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 높이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넓이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폭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깊이, 넓이, 높이를 동시에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생각하는 것,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곳 속에서도요 같이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세밀한, 이것이 세밀한 음성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 사건 모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 주위에 하나님의 참다한 계획이 세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모든 일들 속에는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언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밀한 음성이라고 말하는 언약의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모든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과 연결해서 모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밀한 음성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 중심을 빼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빼고, 성공 중심적인 생각을 빼고, 나의 사건, 일, 뭘들, 모든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세밀한 음성이 보입니다. 이 세밀한 음성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거를 보았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남은 것이 아니라 7천명이 남았다, 세밀한 음성을 말합니다. 나 중심을 엘리야가 그때서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지요, 이 언약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엘리야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지금 버리고, 아 분명히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계획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엘리야가 계속 해왔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말고 준비된 왕이, 아람 왕이 있고, 너 말고 준비된 이스라엘 왕이 있고, 모든 왕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 엘리야는 그랬을 겁니다. 네 일을 하려면 아왕을 물리칠 새로운 왕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뭐 이랬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물질 그런 시스템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것을 보는 그것이 어떤 것 통해서 이루어지죠? 세밀한 음성, 말씀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응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큰 사람 남겨놨다. 그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왕 이 시대에 최고의 진짜 그 왕을 대신할 만한 선지자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RUTC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세밀한 음성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 중심적인 부분에서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질 중심적인 부분에서 세밀하게 뭔가 복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정말 내려놓고 오늘 같이 기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이 사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흐름을 바꾸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셨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파고들기 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가 커다란 것들 속에서 놓치고 때로는 집착되어 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진정한 24, 25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꼭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입술이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잡히는 기도가 되도록 하여 주옵시며, 모든 허감이 꺾이는 진정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한 가장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증거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이번 한 주간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산업에게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거하시사 진정한 엘리야처럼 새 힘을 얻는 진정한 능력들을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중한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 천사를 파송하시고 허감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